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에서 센터와 비엔드 맡고 있는 이준하입니다. 임시로 지금 핫동 클리닉 주장 맡고 있습니다. 일단 시즌 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준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공과의 협의 하에 상황이 되는 곳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팀들 모여서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체 주장으로서 하고 싶은 한마디는 지금까지 뭐 첫 훈련 한번 했는데 뭐 잘 해주시는 것 같고, 이제 처음과 같은 이 힘과 그런 허슬 하는 모습과 이런 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친다고 뭐 천천히 뛰거나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좋은 클리닉 기회를 마련해주신 홍천군과 저희 이제 관련된 모든 미국축구 관계자분들,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미식축구부 코디악 베어즈 주장을 맡고 있는 이희채라고 합니다. 포지션은 쿼터백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선수 수급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 에브리타임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했고, 운동 같은 부분에는 중간중간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졌을 때, 운동장이 열렸을 때 거기서 팀 훈련을 했고, 그게 불가능할 때는 크로스핏이나 헬스나 이런 걸로 개인 훈련을 통해서 몸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 팀의 강점은 일단 오라인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련미 있는 라인맨들이 4명 정도 있어서 라인 플레이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리시버들도 공을 잘 잡고 잘 뜁니다. 네. 팀의 목표는 일단 중부 리그가 3팀밖에 없기 때문에 전승을 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1승 이상 하는 게 저희 팀의 현재 목표입니다. 쿼터백으로서는 이번 시즌 다치지 않고 끝까지 경기 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첫 목표고, 그리고 또 부가적인 목표는 저희 팀 잘 뛰는 리시버들을 살려줄 수 있는 패스를 많이 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집에 갈 때까지 긴장 못 치지 말고 안 다쳤으면 좋겠고, 오전에 한 명 다쳤는데 그 친구도 검사 결과가 많이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대학교 1학년 러닝백하고 세이프티를 맡고 있는 심윤재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동아리 홍보 글을 보고 그 포스터가 너무 멋있어서 꼭 저렇게 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멋있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러닝백을 선택했습니다. 아직 막 경기를 그렇게 많이 뛰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 축의 경기를 뛰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은 우선 꼭 전국 대회를 우승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목표는 그냥 터치다운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다들 이렇게 바쁜데 와서 시간 내면서 열심히 하니까 꼭 대회 때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립대학교 미식축구부 시티옥스의 주장 17학번 이재상입니다. 지금 라인백커랑 러닝백으로 3년차로 미식축구 하고 있습니다. 저 1학년 때는 약간 좀 살이 많이 찐 편이어가지고 그 둘 다 오펜스 라인하고 디펜스 라인으로 하다가 이제 군대에서 살이 좀 빠져서 이제 라인맨으로서의 어떤 그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려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방학 중에는 저희가 스포츠과학과 소속 체육부이기 때문에 그 스포츠과학과의 협조를 얻어서 체육관 안에서 좀 제한적이지만 좀 어질리티한 훈련 위주로 훈련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개학하고 나서는 이제 새벽에 학관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원래 운동하는 곳은 아닌데 거기서 이제 운동을 짧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국대회에 진출한 지 좀 많이 오래됐는데 제가 한번 진출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이제 서울대 타도로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 좀 리시버진이 굉장히 좀 많이 풍부하고 재능 있는 1학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의 강점은 이제 사실 강점이 잘 없기 때문에 꼽으려면은 이제 풍부한 리시버와 패싱팀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달구면 달구는 대로
다 따라와줘서 고맙고 나도 힘드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1년도에 입부하게 된 21학번 20살 정진호입니다. 포지션은 이제 오펜스 라인인데 센터를 쓰고 있고 디펜스 라인이고 이제 태클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NFL 하이라이트 같은 걸 많이 봐왔는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니까 이런 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피스톨 스냅할 때 이제 스냅 미스가 나면은 게임이 이제 시작부터 못하고 이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머리가 가끔씩 진짜 어지러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의 목표는 소박하지만 스냅 펌블 한 번도 안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팀 목표는 이제 주장님 따라서 이제 전국대회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사랑하고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대회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my name is Robert Evans. I am a high school English teacher in the city of Sokcho. So while I was in America, I coached high school football. Then when I came to Korea, I wanted to find something else I could do besides teaching. And I happened to find a video on YouTube of Kappa. And so seeing that, I thought, oh, I could get back into coaching again. So I sent an email to the association, said I am an American football coach from high school. I would be interested in helping out if I could, and now I am here. The classes are a little bit smaller, and the students are more respectful than in America. Even if they don't pay attention in class, they are not disrespectful in the class. They don't disrupt. The big difference is experience. American football is one of the major sports in America, so they start from a very young age. They learn all of the fundamentals very young, and then they spend many, many years perfecting their skills. So it's difficult to compare because many players in Korea are starting their skill level where they should be in elementary school, but they're in college. So there's a very large gap right now because of lack of experience. But if enough players continue to play and more players learn and keep learning and playing, the gap will get smaller and smaller as more time goes by. Trying to get younger players. Right now, the program is sort of stopped at college. If we could find a way to bring it down to high school, maybe at all boys high schools in cities, and start to introduce it there so that when they get to college, it's now polishing skills instead of teaching skills. Because the younger they start, the better they will be as they get older. If you look at any Olympic program in any country, their athletes tend to start very young. So that by the time they are older, they have matured physically, they are stronger, their skills are there, and now you just polish the skills. And that's to make a successful, any successful program, it's best to start young so that they learn the right way, and then as they get older, it's just p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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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sh. It's a little hard because what you want to try to teach is some fundamentals, but then all of the coaches at all of the different schools then need to reinforce those fundamentals. So probably the best thing to do is first
is to get all of the coaches in an area together, coach them on fundamentals, and then have them go to their programs and re-coach those to their kids so everyone is on the same page, so that I don't say, this is what you do, and then they go to their coach and their coach says, no, you don't do that, teaches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and it makes the camp worthless. Support. It's good that the games are starting again. I hope that the entire season will be played, so that that will create interest for people that aren't playing right now to say, they've restarted the league, let's come and practice and play again. And then that will make the league stronger, so that next season the games will be better. I'm very happy that there are so many athletes and players that are willing to sacrifice a weekend to practice. And I'm very excited that they are so eager to learn and improve. And I hope that that kind of attitude can spread to other athletes, maybe their friends, so that they too will come out, and eventually the size of the program, the size of the teams, and the size of the interest will all grow. 서강대학교 유일 미식축구팀 팀 알바트로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정건이고 이제 올해 팀 알바트로스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도 되게 작년부터 준비를 많이 해왔었고, 이제 저희가 19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팀이라 되게 다음 해부터 추계리그에 대해서 되게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리그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실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취소가 되었다고 해도 저희 미식축구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뭐 없어진 만큼, 없어졌으면 없어진 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에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험 연기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못 나오게 된 팀원들도 있지만, 뭐 저희 팀원들 언제나 자랑스럽고 저를 잘 따라주고 훈련 잘 따라와주고 불평불만 없이, 올해 뭐 대회 취소됐다 해도 다들 실망한 기색 없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가지고 정말 고마운 팀원들입니다. 이 팀원들과 함께 내년 대회를 한번 노려보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바트로스 오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팀 알바트로스 서강대학교에서 미식축구라고 하는 팀 알바트로스입니다. 저희 2019년도부터 만들어진 신생팀으로서 만들어지자마자 3전 2승 1패로 되게 슈퍼 루키인 팀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추계리그가 취소가 되고 2년 연속 취소가 돼버려서 저희들이 뭐 열정을 많이 꽃피우진 못했지만, 뭐 내년부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신다면 그분들과 함께 같이 그 해의 추계리그를 같이 뛰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알바트로스의 내년 포부는 언제나 꿈은 크게 잡아야 된다, 추계리그 우승입니다. 그 이상 더도 말고 덜도 없습니다. 언젠가 우승하는 그날까지 저희 알바트로스는 언제나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풍경건대학교 미식축구부 로얄스 주장 맡고 있는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포지션은 오라인이랑 디라인 맡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장을 못 쓰는 기간이 길어가지고, 이제 운동장을 못 쓰는 기간 동안은 팀원끼리 모여 피치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하체 인터벌 및 그 런닝을 통해서 시합 때 지치지 않을 체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좀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올해 저희 팀 강점을 상징하는 일단 재학생 라인이 그래도 군대 갔다 오든 남아있든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과, 예전에도 패스 시도를 많이 했지만 예전보다 이제 리시버들이 좀 더 강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팀의 목표는 일단 뭐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늘 우승이었고, 개인적으로 목표는 이제 저희 팀원들 간만에 무장 처음 있는 분도 있고 간만에 있는 분도 되게 많은데, 짧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일단 이렇게 코로나 시즌으로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동안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선배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남아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되게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시즌 무사히 마치고 다친 인원 없이 내년 행복하게 또 같이 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얄스 성균관대학교 쿼터백 20학번 신동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경기를 한다고는 협회에서 말했는데 또 계속 취소되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제 열정도 떨어지고, 이제 내가 미식축구를 하려고 왔는데 경기는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다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래도 홍천 클리닉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앞으로 리그를 하게 된다면
진짜 열심히 해서 목표는 우승이고요. 그리고 리그 경기하고 만약에 우승 못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입니다. 미식축구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애초에 저는 축구 농구를 진짜 좋아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친한 타 학교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로 진학하면서 미식축구부를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성균관대학교가 1등을 했다고 해서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이제 미식축구라는 스포츠가 제가 좀 미국적인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런 스포츠인 걸 깨닫고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원래 리시버였는데 이제 저희 팀에 쿼터백이 없어서 솔직히 말하면 코치님이 선발에 가셔서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을 하게 됐습니다. 팀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우승이 목표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저의 개인적인 그런 스탯이 향상된다기 아니 물론 처음이라서 없지만 그냥 제 기본에만 충실해서 팀의 우승을 이끄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고려대학교 타이거즈 팀이고요. 저는 내년도 주장을 맡게 된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러닝백입니다.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 주장? 네, 내년도 주장. 아, 예. 그러면 러닝백이라고 하셨죠? 네. 혹시 몇 년 운동하셨어요? 29... 네, 18년도부터 했습니다. 좀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역으로 가서 운동을 하기도 했고 개개인별로 웨이트나 컨디셔닝을 좀 신경 써서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강한 런 공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치지 않고 좋은 거 배워서 잘 준비된 상태로 대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목표는 터치다운 6개를 찍는 것이고요. 팀 목표는 이제 우승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1학번 전희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 동기가 미식축구를 처음 이제 알게 돼서 들어왔는데 이제 너무 재밌고 남자다운 스포츠다라고 이제 말해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권유를 해서 들어오고 저도 풀백이랑 테일백 막 일단 제가 체구도 좀 작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체구가 작으니까 힘보다는 그래도 더 달리는 포지션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선배님들 조언으로 러닝백을 맡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큰 건 기대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요즘 구원도 많이 없고 힘든 상황이어서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이제 팀원들 모두 안 다치고 이제 좋은 추억을 쌓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냥 참여의 의미를 두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개인적 목표로는 이제 제가 갭을 뚫고 이제 터치다운까지 달려본 적이 아직 없어서 터치다운을 하나라도 해보는 게 이제 제 개인적 목표고 저희 팀은 이제 승리를 한 번 정도는 해서 이제 팀 전체가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순간이 딱 한 번이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 많이 이제 함께하지도 못했고 본 시간도 길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도 이제 저희 고대 특유의 형제 같은 게 많이 쌓여서 항상 같이 뛰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국민대 미식축구부 레이저백스 주장을 맡고 있는 문종호입니다. 오라인맨, 디라인맨 맡고 있고요. 네, 18년 말에 시작해서 지금 19년, 20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권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이나 뭐 주변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해서 초반에는 원래 인원 제한이 없을 때는 풋살장 대여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풋살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뭐 한강 같은 데서 4명이서 모여서 운동하거나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은 이제 인원 제한이 풀려가지고 풋살장 이용하면서 이제 최소 인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연도 정동아리로 1년째이기도 하고 이제 11인제 처음이기도 해서 이제 최대한 가능한 승리를 쟁취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경기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이후로 들어오는 부원들이나 이제 뭐 팀원들한테 좋은 선례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팀 쿼터백 같은 경우가 이제 야구를 오래 했고 한 이후로 이제 다른 감독님들도 말씀해주셨듯이 패스에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입분들도 생각보다 이제 신체적인 것도 좋고 이제 뭐 그런 다방면에서 좋은 것 같아가지고 신입분들한테도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팀 목표는 승리죠. 이번에 1승이라도 먼저 올리고 싶고요.
그래서 승리하고 함께 학교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쁨을 나누는 게 목표입니다. 하고 이제 뭐 라인맨으로서의 목표 말씀하시는 거면 틀어막는 거죠. 저희 팀의 훌륭한 쿼터백을 지켜내자.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국민대학교 레이저백스에 속해 있는 류도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펜스에서는 타이트엔드 하고 있고 디펜스는 라인백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이렇게 과격한 운동을 좋아해서 그 주짓수, 유도, 미식축구 중에 고민하다가 이게 제일 색달라 보여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리시버를 형들이 하라고 했는데 살짝 막는 것도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타이트엔드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포지션을 변경했었습니다. 제일 그 과격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사람을 밀치고 하는 그런 점이 저는 우승은 솔직히 조금 힘들까라고 보는데 한 팀은 꼭 이기겠습니다. 찢어버리겠습니다. 제 개인적 목표는 그 작전에 있는 제 라우트대로 뛰어서 하나도 안 놓치겠다는 게 제 목표고요. 팀적인 목표는 적어도 토너먼트 진출? 이것까지가 목표입니다. 지금 다친 사람도 많고 한데 지금부터라도 안 다치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림대학교 피닉스 지금 주장을 맡고 있는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포지션은 현재 쿼터백을 맡고 있고요. 디펜스 때는 이제 라인베커를 맡고 있습니다. 그죠. 인원도 적고 그리고 1학년 중에서도 1학기 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고 2학기 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1학기 때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운동에 재미를 붙인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막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처음에 여러 번 막 훈련을 세게 몇 번씩 이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근데 한번 몇 번씩 한번 하고 겪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는 건데 이제 인원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 바로 이제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결정하기 힘들었는데 뭐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차라리 이런 클리닉을 나와서 클리닉에서 배우고 그 실전에서 이제 실제 훈련을 조금 더 실전처럼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방향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한림대학교 일단 강원도 내에서 미식축구를 즐길 수 있는 곳은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대의 경우는 이제 국립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한림대에도 보통 많은 친구들이 오게 되고 그런 데 와서도 이제 여러 스포츠를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 다 무난한 스포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스포츠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대 두 개나 있는 거고 강원도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대학교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조금 더 미식축구가 교류가 활발하고 사회활동하기 좋은 스포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한림대한테 바라는 목표는 이제 저희 팀명이 피닉스입니다. 제발 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모습은 멋있는데 이제 한번 날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계속 죽다 살다 하는 모습보다는 이제 한번 비상을 해서 한번 대회에 직접 나가서 큰 성과를 한번 내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 첫 발을 날갯짓 첫 번째 날갯짓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